쏙쏙 집어주는 쪽지게 강사 한가입니다. 오늘은 현석의 인생 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소절 보내드리면서 출발할게요. 이 노래는 리듬감도 신나고 또 가사말도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즐겁게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또 즐겁고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 박을 쉬고 들어가죠. 궁! 산다는 것이 그냥 그렇지. 네, 처음에 음은 높게 시작하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좀 마음을 욕심 없이 내려놓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궁, 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법이죠. 그래서 호흡은 가볍게 마셔서 배풀대기의 산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이. 자, 산다는. 그리고 느은, 꾸밈음이 있기 때문에 느을을 하나 넣었어요. 느은 것이 것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호흡을 쉬어서 산다, 느에서 힘 한 번 더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도 것이, 여기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힘 한 번 더 주시면서 음을 잡아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 산다는 것이 그렇지. 자, 여기도 같은 음이지만 여기서는 글을 좀 던져볼까요? 그냥 이렇게, 네, 적당한 글에서 던지세요. 그냥 그렇지. 그렇은 들어주고 그렇지. 지는 잡아주고. 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꼭 세월 따라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한 호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도 약간 던져주세요. 세월 따라 이런 느낌으로 이건 잡아주고 한 묶음을 해주세요. 세월 따라 흘러가는 거지. 마디다 박혀서 반박 심표니까 좀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지만 음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강이 아니죠. 여기에서 열 중에서 강이죠. 흘러가는 거지. 여기도 세월 따라 흘러가니까 마음을 비우면서 국 세상살이 고민. 여기도 뭐 말하듯이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호흡을 쉬시면서 그냥 말하듯이 국 세상살이 고민 리듬을 타시면서 고오를 알아주세요. 고민 자연스럽게 국 모두 날려버리고. 여기도 모두 날려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말하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국 모두 날려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국 끝발나게 살아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뭐 호흡이 기신 분들은 한 호흡을 하셔도 되고 뭐 짧으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쉬어도 되지만 그냥 한 호흡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쿡! 끝발라게 개를 하나 붙여주세요. 살아 던져주시고 보는 거야. 여기도 보에서 던져주면 되겠죠.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어 하나 붙여주고 어. 그래서 보가 더 강조가 되겠죠. 끝발. 여기도 좀 강하게 불러주세요. 끝발 이런 느낌으로. 나게 살아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이제 후렴구 올라가죠. 한 박자 반 10피아노에 헤이 긴긴 세월. 자, 여기에서도 이제 고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 고음이라 해서 힘을 너무 많이 줘도 소리가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100%는 주지 마시고 한 80% 90% 정도만 여기서 힘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긴 새해를 알아두세요. 새해월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자, 호흡은 마셔서 백팩되게 긴긴 새해월 이런 느낌이죠. 긴긴하고 새해에서 힘 한 번 더 주시면서 새해월 이거를 소리를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여기 월음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월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음을 잡은 다음에 빼세요. 쿡! 잡을 수 있나? 자, 여기도 잡, 던져봐요, 던져. 잡을 수 있나? 여기는 잡고. 잡을, 을. 을을 빼다 보면 을가 되겠죠. 잡을.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합니다. 잡, 을, 을이 아니라 잡을 수 있나? 이 있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회해도 소용.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하고 여기서 또 호흡을 얼른 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박자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해도 음의 길이를 빼지 마세요. 후회해도 여기 잡아주고 소용 여기도 잡아주고 그다음 숨 쉬고 없잖아. 다시 호흡을 쉬면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또 주세요. 자, 아, 나. 자, 아, 나 해주세요. 없잖아. 이런 느낌으로. 소용없잖아요. 잡아봤자. 네. 자, 꾹.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생. 자, 여기서도 음이 높죠. 그래서 음이 높다고 해서 또 너무 힘을 또 배에다가 많이 주다 보면 소리가 잘 안 빠져나옵니다. 너무 잡아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안 빠져요. 그래서 한 7, 80% 정도의 힘으로 하십시오. 20, 30%좀 빼주세요. 쿵!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생 이런 느낌이죠. 재밌게 하세요. 여기는 돌아가는 이 인생 해주세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생 쿡! 그냥 그렇지. 요것도 말하듯이 리듬 타고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쿵! 끝! 아니죠. 쿵! 인생 뭐 있나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저는 호흡 쉽니다. 인생을 던져볼까요? 음이 높으니까 인생 뭐 여기는 잡아주고 있나 그냥 여기도 잡아요. 그냥 숨쉬고 즐기면 되지 대를 억제해주세요. 음을 빼다 보면 애가 되죠. 즐기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생 뭐 있나 그냥 즐기면 되지. 자, 즐기면 되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즐기는 마음으로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 우리 현석 씨의 인생 뭐 제가 레슨한 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 불러주시고요. 저는 가수이면서 1대1 노래 전문 강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시작 전부터 말했죠.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잘하다 보면 발성이 뚫어지죠. 발성법이니까요. 직접 저한테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세요. 자, 그리고 한가은이가 USB 100곡, 100곡, 200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편입니다. 정통 트롯, 댄스 트롯, 발라드 다양하게 100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카페 노래입니다. 분위기 있는 노래들로만 엮어져 있습니다. 100곡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해 주시면요. 한가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자, 어디서 구매하냐? 전화번호 보이시죠? USB 구입 문의도 이렇게 전화 주시고요. 레슨 문의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노래, 인생 뭐? 여러분들 신나게 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지금까지 쏙쏙 놀이 계실 한가연이었습니다.